당근, 미나리 없어도 돼요. 와! 아 진짜 쉽다. 정말 시원하고 깔끔하게 드실 수 있는 나박김치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안녕하세요. 에브리맘에서 요리를 맡고 있는 박지영 셰프입니다. 오늘은요 정말 시원하고 깔끔하게 드실 수 있는 나박김치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재료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배추 같은 경우에는요 겉잎 가장자리 잎을 좀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부스러지면 좀 지저분해질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은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2cm에서 2.5cm 크기로 잘라주시면 좋아요. 한 입이 드실 수 있게. 자 바로 절이는 통에다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입니다. 무도 배추와 비슷한 크기로 썰어주시는데요. 먼저 편으로 썰어주도록 할게요. 자, 두께는 한 0.2에서 0.3cm 두께 정도로 썰어주시면 돼요. 배추 절이는 곳에 함께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약간 색감을 주기 위해서 저는 당근을 준비했는데요. 당근 없으시면 생략 가능하십니다. 당근도 비슷한 크기로 썰어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먼저 소금에 절여주시는데요. 절여주시는 시간은요, 20분에서 한 30분 정도 절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가볍게 한번 살짝 섞어서 절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재료를 썰어보도록 할게요. 대파를 준비를 했는데요. 물김치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파란 부분을 사용하시면 진액이 빠져나와서 국물이 텁텁하니까요. 진액이 빠져나오지 않는 흰 부분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대파 이렇게 하얀 안쪽에 진액이 빠져나오는 부분은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자, 나머지는 한 사방 1cm 정도 크기로 자,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곁들여지는 청고추 그리고 홍고추 자 썰어주는데요. 약간 매콤한 맛을 살리기 위해서는 청양고추로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청양고추는 어슷하게 썰어주세요. 홍고추도 비슷한 크기로 해서 어슷썰기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시원함을 살려주기 위해서 미나리를 준비해 주시는데요. 미나리 같은 경우에는요, 김치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잎은 제거를 해 주시고요. 줄기만 사용을 해 주십니다. 줄기도요, 무나 배추 길이에 맞춰서 잘라주세요. 한 2cm 정도 길이로 잘라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밑준비가 다 됐습니다. 자, 여기 배보자기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배보자기가 없으실 경우에는 집에서 고운 재료 대체하셔도 좋습니다. 자, 우선 배보자기에다가요. 다진 마늘 넣어주세요. 다진 생강 넣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고춧가루 넣어주시고요. 갈아놓은 배에 넣어주시면 돼요. 만약에 집에 배가 없으실 경우에는요 배음료라든지 설탕으로 대체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좀 꽉 잡아당겨 주십니다. 이렇게 잡아서 좀 모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을 준비해 주십니다. 자, 생수인데요. 볼에다 생수를 담아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생수에 배보자기에 양념을 넣고요. 그것도 같이 넣을게요. 이 상태에서 줌을 넣어서 물을 들여주시는 거예요. 자, 사실 보통 김치 같은 경우에는 다진 마늘이라든지 그 다음에 파, 생강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넣어주시는데 이거는 물과 함께 마셔서 드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물을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배보자기에 넣으셔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약간 짙은 환타색 정도? 자, 충분히 우러나도록 이렇게 충분히 눌러서 짜주세요. 자, 고춧가루 양은 좀 취향대로 가셔도 돼요. 자, 이렇게 양념이 물이 들었으면요 잠깐 요거는 빼주시고요. 자, 여기다가 바로 간을 해주실 거예요. 여기에 매실청 넣어주시고요. 액젓을 넣어주시고요. 액젓이 없으신 경우에는요 국간장이나 소금 대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금 넣어서 골고루 섞어주십니다. 자, 이렇게 소금이 다 녹을 때까지 섞어주시면 김치 국물이 완성됩니다. 무와 배추가 다 절여졌는데요. 자, 아까 고추물을 들이고 남은 양념이에요. 이 양념은요 절여진 무와 배추에다 다시 한번 양념을 짜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짜주신 다음에요 물을 좀 들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썰어놓은 고추, 그 다음에 대파, 미나리 함께 넣어주십니다. 자, 그리고 가볍게 섞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바로 통에다 담아줄 겁니다. 이 위에 만들어 놓은 국물을 부어주세요.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완성입니다. 나박김치의 포인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부재료인 당근이나 미나리 없으시면 생략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제가 오늘 배보자기를 사용을 했잖아요. 배보자기가 없으실 경우에는요 고운 채로 대체하셔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배를 이용을 했는데요 혹시나 집에 배가 없으실 경우에는요 배음료라든지 설탕으로 대체하셔도 좋습니다. 네, 저는 오늘 양념을 액젓을 사용했는데요. 액젓이 없을 경우에는요 집에 국간장이라든지 소금으로 대체 가능하십니다. 여러분들도요 집에서 시원하게 한번 만들어 드세요. 자,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요 실내에서 2-3일 정도 숙성시켜서요 냉장 보관해서 드시면 시원하게 드실 수가 있는데요. 뭔가 아삭한 식감을 더 원하시면은요 드시기 직전에 오이를 송송 썰어가지고 나박김치 함께 드시면 정말 상큼하고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